그렇지 그렇지,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는 종소. 아, 이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어, 이겨 이겨 이겨.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종소야. 자자자자자자, 힘내 힘내. 첫 번째 장애물 1m 높이의 통나무 허들도 간발의 차로 앞섭니다.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끄는 종수의 뒤를 이어 아니었고 달리기에 출전한 우간다 멤버들. 과연 이들은 예상보다 더 치열한 이 레이스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아, 이번에 이길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기대돼. 화이팅! 미국 가서 하는 건 뭐야? 아내 없고 달리기래. 아내? 엄마 외롭잖아. 엄마 따라 갈까? 엄마 시끄러워. 그만해. 뭐만 하면 뭘 자꾸 따라가. 이렇게 없네. 저 매달려 뛰는 거네. 와, 너 엄마 없고 뛰어도 되겠다. 우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야 되겠네. 흙탕물에 막, 아우, 저 어떡해. 우와. 이런 거야. 고생 좀 하고. 위험성 좀 해봐야 되는데. 그니까 나는 이렇게 업어본 적이 없어. 아빠랑 엄마는 옛날에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업어봤을 거 아니야, 아빠가. 얘 이렇게는 안 업어봤지. 그냥 나 업어봤지.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거를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줘. 내가 지금 가만. 엄마 몸무게가 해볼게, 해봐. 결혼할 때 43kg도 안 업어졌는데. 해봐. 중심이 좀 제일 중요한 거야, 아빠? 아빠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어? 아빠 아빠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여기 딱 올라와야지. 밑으로 놓으면 내가 쓰러지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딱 올려가. 그러니까 어, 잠깐만. 야, 이게 아빠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이게 내 느낌인데? 야, 이거 아프고. 이게 먹었어. 이렇게 매달리지. 어. 매달리면 되네. 뛰어봐, 살짝 아빠. 이게 매달리면 돼. 아이고. 그런다니까, 이런다니까. 다시 나와, 내가 먹을게. 이렇게 엎히면 이렇게 엎히지. 이렇게 엎히면 이렇게 엎히지. 이렇게 하면 엎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그치? 세상에.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나를 꼭 당신은 날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못 없지. 그렇게 봤지. 아니 엄마가 더 잘 없네. 그러니까 딱 나는 쉽게 했잖아.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엄마 43kg 있는데 안 업어줬다니까. 근데 봤지. 야, 내 중심 이동 딱 해주니까 쉽게 가지. 그치? 만약에 내가 업었는데 나를 이렇게 딱 감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은 거잖아. 해봐. 내가 방금 느낀 건 세월이 갈수록 엄마가 강해지고 아빠가 약해진다는 거야. 잘해. 느낀 게 그거야. 내가 나중에 와이프를 업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어떤 남편이 돼 있을 거고 어떤 와이프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뭐 이 되게 주제는 대회인데 나 혼자 요즘에 되게 정적이야. 어?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엄마를 업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밖에 나간다고? 응. 밖에서? 응. 할 수 있겠어? 응. 아빠가 대단한 것 같아. 그치?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니까. 감성이야. 진짜 망신스럽네 이거. 이렇게라고 이렇게? 다리를 딱 감어. 이렇게? 그렇지. 더 딱 감어. 딱 감어. 감어. 그럼 편하지. 그치? 오, 잘하네. 오, 역시 잘하네. 다리가 튼튼하니까 뭐. 오, 야, 재밌겠는데? 아우, 근데. 엄마. 날뛰는. 오, 이거 빠모. 와, 야.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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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가볍지 아빠가 가벼운데? 난 가볍지 그지 아이 편안하다 야 아빠는 70kg가 넘는 것 같아 아빠가 더 가벼워 아이 편안하다 아이고 편안하다 야야